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의 두 주연 배우 주지훈 배우와 정유미 배우의 작품 실적을 보시죠. 우선 주지훈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부문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은 전세계 누적 4,400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8위 아이템 최고 시청률 4.9%, 7위 메디컬 탑팀 7.3%, 6위 마왕 9.3%, 5위 지리산 10.7%, 4위 가면 13.6%, 3위 다섯 손가락 14.1%, 2위 하이에나 14.6%, 넷플릭스 1,110만 시간, 1위 궁 27.1%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부문입니다. 9위 비공식 작전 국내 관객수 106만 명, 8위 간신 111만 명, 7위 서양골 동양과자점 앤티크 118만 명, 6위 결혼전야 121만 명, 5위 아수라 259만 명, 4위 암수살인 379만 명, 3위 공작 497만 명, 2위 신과 함께인과 연 1227만 명, 1위 신과 함께 죄와 벌 1441만 명입니다. 다음은 정유미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부문입니다. 4위 연애의 발견 최고 시청률 7.7%, 3위 라이브 7.7%, 2위 케세라세라 9.1%, 1위 직장의 신 14.6%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부문입니다. 7위 원더랜드 국내 관객수 62만 명, 6위의 깡패 같은 애인 69만 명, 5위 잠 147만 명, 4위 차우 180만 명, 3위 82년생 김지영 368만 명, 2위 도가니 466만 명, 1위 부산행 1157만 명입니다. 정유미 배우와 주지훈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